하지? 먹어야만 하는 욕을 안 먹으니 불편하네. 남자랑은 잘 만나고 있어? 분위기 좋아요. 뭔가 크리스마스 때쯤 고백할 것 같은 느낌? 오, 좋을 때다! 또 뭐라고 얘기하지? 아, 그냥 준비된 게 준비됐냐? 아, 왜 이래. 봐. 야, 이쁘다. 진짜 이쁘다. 뭐, 어제 말한 자료 분석은 다 했어? 어떤 회사에서 꿈치를 뒷다구로 만들어. 뭘 봐, 눈 내리까라. 언제쯤 날 알아볼 수 있나. 스치고 지나가는 B팀 보내도 돼? 웬일이야? 죽어도 끼고 있겠다더니. 이제 제 팀원은 그만해야 될 것 같아서 말이죠. 새로 오신 황지은 팀장님, B팀을 맡으실 거고 다 같이 환영해 줍시다. 이렇게 한참을 맴돌아 이제야 내 자리를 찾았어. 일어났어? 아, 제가 언제 잤죠? 얼마나 잤는지 물어야지. 얼마나 잤죠? 시간 반? 시체 싣고 오는 줄 알았어. 프로미스 것 때문에 나도 못 잤다니. 덕분에 똑 떨어져서 잤지. 아, 맞다. 선혜경님, 우리 지금 이러고 있어 안 되는데. 당신만 입 다물면 아무도 몰라요.
어쨌든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. 왜 울었는데? 그건 말 못해요. 왜? 사적인 얘기 있고 팀장님은 팀장님은 꼭... 아저씨라며 아저씨라고 생각하고 얘기해봐. 그럼 오빠라고 생각하고 얘기해봐. 야, 난 뭐 좋아서 하는 말인 줄 알아? 오빠, 나도 오빠 소리 싫어해. 아, 완전 좋은 것 같은데. 막 매니한 것 같은데. 아니야! 난... 됐어. 너 가라. 평소에도 강태호의 눈을 똑바로 보는 건 어렵다. 그런데 지금은 온몸의 세포가 트위스트를 추는 듯한 이 느낌. 다녀. 이것도 광고할래? 눈도 왜 감아? 난 무슨 영법으로 망상 해수욕장을 흔다는 것인가? 들어가. 울지 말고 자고. 안 그래도 못생긴 얼굴 울어서 품을 봐줄 수가 없어. 아침부터 내 눈 피곤하게 하지 말고 내일은 말짱한 얼굴로 나와. 네. 뭐? 강 팀장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아, 나도 차 안에서 쳐다볼 때 순간 좀 헷갈렸는데 일단은 아니라고 생각하려고요. 아닌데 그 시간에 죽전 휴게소를 왜 쏴? 남자들, 특히 강팀 같은 남자들 이유 없는 행동 안 한다. 요즘 남자들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좋아한다면서 자작을 해놓고선 딴 여자랑 데이트하던데. 강태호는 말도 안... 그러니까 더더욱 남자의 말보다 행동.
제 말이 그 말이에요. 행동. 너 오늘부터 B팀이야. 제 팀에서 행복하시고. 새디스트일까요? 그럼 너 굿해야지. 굿이요? 오정민 또라이 새끼 간 날 새디스트가 온 거면 굿해야지.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너 내일 기획건 깽판 쪄서 짤 뻔한 거 막아준 것도 강태호고, 요즘 일 잘한다는 소리 듣게 한 것도 다 강태호가 가르친 거고, 괜찮은 사람도 다 소개시켜주고, 사수가 그렇게 자기 인맥 열어두는 거 쉽지 않다. 근데요, 저 이번에 B팀 간 거 그거 강팀이 깐 거래요. 어머, 왜? 그러니까요. 어쨌든 나한테 관심 있는 거면 왜 날 밀어냈겠어요? 아, 난 다신 김치국. 이거 누가 이렇게 또 꽉 닫는 거야? 아, 사내 경쟁 중인 거 알고 있습니다. 저희가 지금 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잼이 언니에게 빵이 있어서. 뭐야? 기다리 아저씨 저 길쭉하고 잘생긴 거 긴 거 뭐 야 강 야 강팀 뭐 멋있다. 해라. 난 국수보다 갈비탕이 좋더라. 설레발음. 주장님, 저 요거 좀. 제가 따드릴게요. 우린 진짜 이번 경쟁 이기고 싶어요. 아니, 이름이 B팀인 것도 기분 나쁜데. 이번에 지죠? 우리 완전 열등반 취급 당할 거야. 안 그래도 성아이 씨 외에는 다 경력이 센데. 아니, 오정민도 별로야. 말은 바른 말이지요. 저기 이현 선배 빼고는 뭐 마중용 씨도 뭐. 왜 근데 빌린 느낌인지. 아, 아 짜증나. 아, 짜증나. 짜증나. 죽일 수 있다고요! 뭐? 네, 프로덕션을 교체했습니다. 젊은 감독이라 찍은 건 몇 건 안 되는데 평이도 좋나 봐요. 기가 차게 빠졌대요. 시안 하나로 정리했다니까 자신감 있는 거죠. 우리 것도 나쁘지 않아. 아니, 나쁘진 않아요. 나쁘진 않은데 그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. 실장님, 네. 저희는요 이미 다 까인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에이, 고 선배야. 팀 옮긴 지 얼마 안 됐고 저쪽 팀에 친한 사람이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거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. 아니 그러니까 저쪽 시안을 봐야 돼요. 아니 만약 죽어도 아니다 싶으면 제출일 전까지 밤을 새든 뭐라든 고쳐야죠. 저쪽 팀 프로젝트를 확인해야 해. 찔리긴 하지만 동감. 당근.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가? 오정민 씨가? 정민 씨가요? 제가 호야 선배한테 접근해서. 안 돼. 여러분 마음은 알겠지만 팀장으로서는 책임질 수 없는 말이네요. 우리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.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은 제가 지겠지만
뭐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팀장으로서. 팀장님! 왜 저런 거야 진짜. 아니 자기도 처음 와가지고 발리면 곤란하실 텐데. 하란 소리예요. 하란 소리예요. 팀장이 어떻게 남의 프로젝트 훔쳐보란 소리를 공개적으로 해요. 나랑 저렇게 해도? 아니 아니. 너 말고. 이현 씨가요. 팀장으로선 찬성할 수 없다잖아요. 팀장이 어떻게 남의 팀 프로젝트를 훔치란 얘기를 해요. 책임져 준다잖아요. 하란 소리죠. 구슬려서 넘어올 애는 아니지만 덤벙대니까 틈을 보면 아이디어 노트라도 빼올 수 있을 거야. 넌 고호 근처도 가지 마. 알았어? 언제부터 나의 그늘 위로 너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. 지혜, 유경, 은미? 오늘 이후로 이렇게 계속 까불면 너 죽어. 얘네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거 아니야? 살 좋은 거죠 뭐. 이건 일이야. 감정 접어둬야지. 사랑이 끝나면 일도 끝난다. 딱 알아볼 수 있어요. 팀장님 감지성인 거. 왜? 연애 때문에 일에 문제 생길 것 같아? 팀장님하고 저는 그럼 안 되잖아요. 그때 내 마음을 받아.